진짜 잘 고치는 의사를 보고 명의라는 말을 하는데요. 살면서 명의를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EBS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놓고 이런 명의를 찾아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이렇게 좋은 말도 있네요. 그럼 도대체 누가 명의인가?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약 2천여 명의 의사들의 설문조사와 의사의 임상 및 수상 실적과 연구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1차로 선정한 후 제작진의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명의를 찾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믿을 만한 의사가 나오겠죠? 저는 사실 요즘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려다가 습관적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명의에 출연했다는 어깨 전문 의사의 블로그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자기가 만든 걸 텐데 대놓고 넘버원 숄더라고 써있네요. 어? 이름이 조남수네요. 여기 보니까 명예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침 방송에도 나왔으니 말도 잘하실 것 같고 눈도 서글서글한 게 좀 착해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 인상 나쁘고 말 딱딱하게 하는 의사 전 싫어하거든요. 아프던 게 더 아파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검색을 더 해봤죠. 병원 가기 전에 이 정도는 하고 가야 하잖아요. 박사라고 하니 공부도 할 만큼 하셨고 교수도 하셨다니 첫 번째 통과. 게다가 와, 수술 경력이 무려 이게 몇 번이야? 에잉? 6,000번?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6,000번이나 수술했나? 따져봤는데 계산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수술한다면 1년이 52주니까 52번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10년이면 520년, 그럼 100년을 해도 5,200번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수술 6,000번을 채우려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수술을 했다는 걸까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이 찾아왔다는 거겠죠?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요? 잤던 김에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조남수 박사가 희한한 게 수술한 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혈류량 보존 봉합술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빵 뜹니다. 국내 최초 수술법 개발. 자기가 수술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환자를 수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회전근개가 심하게 파열되거나 손상되면 끊어진 힘줄의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 꿰매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때 혈류량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법을 찾아냈다는 이라는 거죠.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재파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했다고 하니 뭐 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병원이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봄날로 유명한 신규철 박사의 병원이 나오네요. 제일정형외과 병원 관절센터의 원장으로 이름이 딱 있었습니다. 허리 척추의 대가 신규철, 관절명이 조남수, 최고의 실력파가 만난 병원이었네요. 이쯤 되면 말 안 해도 어깨 팔꿈치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제일정형외과 병원으로 가셔야겠죠.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